역시 길거리 사진의 즐거움은 어슬렁거리면서 슈팅을 한다는 데 있죠. 그죠? 사람이 모이는 데 가면 꼭 사진 찍을 거리가 있습니다. 오늘은 뭐 컨디션도 별로 안 좋고, 그래서 이제 바다, 영등도 다리 축제한 데서 갔는데, 다리 축제는 못 찍고, 저녁에 또해 떨어지면 찍는다 그래서, 이것저것 또 자갈치 시장을 돌아봤습니다. 재밌죠? 자전거 타고 보는 아저씨, 서서 보는 아저씨, 그죠? 이건 보십시오. 뭔가를 옆을 봐야 사람들은 외부 세계에 관심이 많아요. 그죠? 이제 건너목 건너와가지고, 아, 저기 청년이 저기 앉아 있어요. 근데 고등학생인 것 같아요. 기가 막히죠? 분위기가. 이거 재밌어요, 이 사진. 예, 외국인이 앞에 두 사람 앉아 있고, 뒤에는 우리나라 가족이 있고. 절묘하게 빛이 들어가 있어요, 외국인한테. 아, 저럴 때 진짜 사진 찍어야 맛이죠, 그죠? 아, 또 어슬렁거립니다. 여기는 이제 무슨 그 부산의 최고 명소, 무슨 그 설탕에다가 뭐 이렇게 호떡 만드는 집이에요. 국제영화제 거리 있잖아요. 그 근처에서 또 어슬렁거리고 있는 거죠. 저보고 일본 사람인 줄 알고. 사 먹으라고 하는데, 뭐, 사진 찍는다고 감사합니다 하고 사진 찍었어요. 제가 보십시오. 절묘한 장면이 찍혔어요. 저기 유명해지면 사람들이 그렇게 모이나 봐요. 그죠? 예, 또 이제 걷습니다. 어디론가 또 어슬렁 걸어갑니다. 그런 거리도 그렇게 빠르지 않아요. 왜냐하면 천천히 걸어야지 사람들이 의식을 안 합니다. 제가 빨리 그걸 뛰면 사람들이 의식하거든요. 천천히 걸어요. 그래서 저 사람 내 모르잖아요. 저는 찍고 있는데 모릅니다. 카메라를 들고 눈에 들이대고 찍고 있지만 몰라요. 이것도 역시 가다가 앞에 뭔가 이렇게 찍을 거리를 비사체를 찾았어요. 이 거리가 꽤 가까워요. 지금 망원렌즈를 관광렌즈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죠? 근데 이걸 약간 망원 땡겼네요. 절묘한 타이밍의 슈팅입니다.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